자, 이번 강의는 125페이지 대립권의 남용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땅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내서 을이 대리인, 이미 대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을이 자신의 대리권을 가지고요, 병과 만나서 예를 들어서 2억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왜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누가요? 대리인. 그래서 병이, 상대방이 을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어요. 2억 원을 지급했죠. 요 병이 을에게 지급한 것을 을이 수령을 했어요. 아무 문제 없죠? 왜요?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을이 그 매매 대금을 받고 튀었어요. 잠적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대리 행위라는 경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해요. 만약에 을에게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무권 대리인 거예요. 자,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하게 된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대리권 남용에 대해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일단 왜 학설이 대립되냐면 이 을은 매매 계약할 대리권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대리권도 있으니까 요 대리권 남용은 기본적으로 뭐죠? 유권대리라는 점이죠. 무권대리가 아니에요. 근데 민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설에 대립이 있는 거예요.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까? 우리 판례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합니다. 따라서 대리권 남용은 기본적으로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이 돈 갖고 튀었더라도 요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매매 계약은 갑에게 효과 기속이 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갑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무효다. 따라서 그 병이 만약에 을이 돈 갖고 튈 예정이라는 사실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요 매매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 등기가 됐더라도 그 등기는 뭐죠? 무효라는 얘기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의한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을 모두 적용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 사례로 구성이 되면 돈 갖고 튀었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이러한 대리권 남용은 기본적으로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무효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왜냐하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나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6페이지 오시면 대리권의 소멸이 나와요. 자, 공통된 소멸원이 나오는데 121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첫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 사망해도 대리권이 소멸하고요. 대리인이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가 있으면 대리권이 소멸되고요. 대리인이 파산해도 대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 한 가지가 있잖아요.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지만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 민법 117조에 따른다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 127조는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가 있으면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이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17조와 127조가 모순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리인이 될 당시에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어서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면 있던 대리권은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 따른다면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대리인이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어서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이 된 경우에는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단에 이제 임의 대리 특이한 소멸원인이죠. 자, 128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된 대리권인데 여기서 이 법률행위는 수권행위를 말할 테니까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된 대리권이라는 말은 임의 대리죠.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죠. 여기서 종료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료. 끝이라는 얘기죠. 끝내면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임무 완성고서. 자, 임의 대리는 법정 대리인과 달리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을 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땅 팔라 그랬는데 땅을 팔면 임의 대리권 소멸하게 되고요. 집 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집을 사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되는 거죠. 따라서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을 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강의 때 했던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는 거죠. 자, 보세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어서요. 네가 내 대신 땅 좀 팔아다오. 그래서 병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임무를 종료한 것이니까 임무를 완성한 것이니까 그 사람의 대리권은 소멸되는 거죠. 나중에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요. 왜요? 땅 파는 순간 이 사람의 대리권은 소멸된 거니까. 따라서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하려면 별도의 취소권에 관한 수권이 필요한 거죠. 자, 매매 계약을 하고 나중에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해제할 수 없어요. 왜요? 매매를 하면 처분하면 있던 대리권이 이미 뭐가 됐어요? 소멸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대리권이 없는 거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다시 해제권에 관한 뭐가요? 수권이 필요한 거죠. 그럼 정리해 보면 자, 임의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 따라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요. 해제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 임의대리는 취소권, 해제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법률관계 종료 전에 시킨 일 하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라는 말은 법률관계 종료 전에 시킨 일을 하기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우측에 보시면 법정들의 특별한 소멸로 인한 아닌데 특이한 소멸로 인한 가입혐의입니다. 시험범위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대표 예제를 풀어보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금 개시,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입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3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자,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죠. 4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권 남용은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대리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무효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자, 매도가 수권이 있겠죠.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으니까 중도금과 잔금, 매매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 행위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예요.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 좀 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을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땅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병과 만나가지고 그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병은 땅을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인다는 점이죠. 누가 와가지고 아저씨 땅 좀 파세요 그러면 아, 요 인간이 땅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귀속이 되려면 최소한 을은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현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겁니다 라고 밝혀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겁니다. 밝혀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현명이라고 해요. 법 좀 읽어볼까요? 114조 예약입니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사 표시. 날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 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말은 현명을 해야 그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정리할 수 있어요. 현명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산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니까 본인이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현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병은 누가 땅을 사는 사람이 생각한다고요? 을. 따라서 현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겠죠.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간주가 되고요. 또 간주가 되기 때문에 대리인 측에서는 착오임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현명을 안 했어요. 그래도 상대방이 을이 대리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또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굳이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대리인에게 책임을 기소시킬 이유는 없으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된다.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현명을 해야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된다. 따라서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나 사실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되게 되는 거죠. 이제 의에 나와 있고요. 우측에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그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킨다는 의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현명의 방식이 나옵니다. 무방식이에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에도 상관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현명을 할 때 대리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대리인입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에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한 것이 현명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다시 말하면 현명이라는 것은 갑이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저는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요 매매 계약은 자기 을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하되 누구를 위해서 매매 계약한다는 사실을요?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현명인 거예요. 근데 을이 마치 갑인 것처럼 갑의 이름만 적고 갑의 도장만 찍었을 때 이것이 현명이냐?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이 현명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도 유효한 현명이지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은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마치 갑인 것처럼 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면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문제 지문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 지문에서 확인해 봤더니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인정된다면 이거는 뭐예요? 유효한 현명인 거고요. 을에게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면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유효한 현명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외예요. 자, 예외로서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상행입니다. 상행위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건 하나 팔 때마다 내가 본인의 대리인입니다라고 밝혀야 된다면 장사할 수 없겠죠. 따라서 상행위는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입니다.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것도 좀 중요한데 이런 얘기거든요. 일상가사,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는 부부 쌍방에게 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행위라면, 배우자의 행위가 일상적인 집안일이라면 남편이나 부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이유로 남편이나 부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판단될 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현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동 대리는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된다.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자, 수동 대리는 누가 의사 표시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병이 을에게 별말 없이 의사를 표시하면 을은 그 의사 표시가 자신, 을에게 하는 의사 표시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따라서 병이 을에게 한 의사 표시가 갑에게 그 효과가 기속이 되려면 너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하는 거다. 갑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병이 밝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수동 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됩니까?
상대방 측에서 본의를 위한다는 사실을 현명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기 바랍니다. 넘어온 것이면 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구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된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 대리인의 능력에서 117조 뭐라고 됐습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미성년자도 피한정후견인도 피성년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31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대리행위의 하자가 나와요. 자, 개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대리인이므로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또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인이므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집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자, 법률행위도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법률행위 하는 과정에서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법률행위가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는 유효하고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잖아요. 따라서 이중매매 과정에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도 대리만 가지고 따집니다. 왜요? 이중매매는 대리인이 한 것이니까요. 또 이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 과정에서 경솔을 했는지 또는 경험이 없는지 여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인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한 가지인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공방 여부만은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만은 누구만을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판례까지 다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 궁방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을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다. 왜냐하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 대리인인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예외를 지금 볼 건데 원칙과 예외를 함께 공부했더니 헷갈려요. 그러면 뭘 버리셔야 되냐면 예외를 버리셔야 돼. 원칙과 예외를 함께 공부했더니 헷갈린다. 그럼 뭘 버려요? 예외를 버리고 원칙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할 것이 있는데 물건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장사 경우죠. 전제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할 건데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에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만나서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되는 하자가 있는 자전거였어요. 근데 을은 이 자전거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지만 갑 본인은 악이었어요. 그래도 얘네들은 선이고 무과실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선인지 악인지 여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누굴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하잖아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어요. 갑이 을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누구 것도 고려해야 되냐면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선이 무과실인 것이 아니라 악이고 따라서 갑은 병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궁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이유는 의사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이죠? 대리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의사 결정 과정에 본인이 참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 교재가 좀 길지만 좀 읽어볼게요. 자, 131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줍니다. 예. 그러나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대죠. 그럼 이제는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예컨대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본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시했다는 거죠. 본인인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본인 지시했으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악이니까 대리인을 몰랐더라도 매도인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뭐 할 수 없어요?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 예제입니다. 2020년 문제네요.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얘기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인지 문제인 경우 궁방만 본인입니다. 매도인의 경설무경험 또는 궁박상태 여부는 을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X. 궁박은 뭐죠? 본인이죠. 2번. 을은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는 선임할 수 있다. X예요. X인데 이거는 복대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미 되는 얘기 때 안 되는 거죠. 3번. 을이 병예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은 변제로 소멸한다. 맞죠? 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대리는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 있죠. 따라서 대리인이 수령한 것은 매매 대금 받은 거예요. 대금 지급은 변제로 뭐예요? 소멸해야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고. 4번,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을 포함한다. X죠. 왜요? 시킨 일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권,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뭐가 필요해요? 수권이 필요한 거죠. 5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의 제한능력자의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예요. 왜냐하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대리인의 행위를 제한능력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대리 효과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후효과가 기속된다. 우측에 2번.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잖아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 말은 대리인이 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2번. 본인의 능력.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고자 할 때 대리는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친권자 아버지인데 본인은 미성년자.
두 살 먹은 한 살 먹고 말아도 상관은 없는 거죠. 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제5절 복대리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제 강의 수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